자, 이제 곧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글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디님께서 오늘도 휴스트 파이팅! 파이팅! 자, 수누나님께서 직딩이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인데 휴스트 덕분에 극락 같은 목요일이 되어버림. 아유, 또 극락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요일이 항상 극락 같아요. 네. 나비님께서 이번 주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현연 보면서 힐링 중. 휴스트 평생 나우 공론해줘 라고 해주셨습니다. 평생. 평생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점점점. 왜 그러는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해바라기님께서 재현아, 미래랑 더비들이 목요일을 휴요일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휴요일 잘 보내자는 의미로 휴요일 파이팅 해줄 수 있을까요? 휴요일 파이팅! 자, JY님께서 과제하면서 현년 듣고 있는데 과제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요? 후후 하시는데 아, 멀티가 되세요? 저는 뭘 하면서 뭘 들으면서 따로따로가 잘 안 되는 편인데 되게 능력자시네요. 자, 직님께서 요즘 다시 추워졌는데 휴스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맛집 추천도 자주 해주세요. 휴스트 맛자랄이잖아요. 오늘도 하태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맛집을 추천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제가 오히려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맛집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핫합니다. 자, 체리님께서 휴스트 이번 주도 현담현담. 네, 현담현담. 이거 빵우니 때문에 현담현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제 슬슬 현재현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춤이 빙빙 맴돌면서 널 지킬게. 네, 안녕하세요. 현재현재 호스트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안녕.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얼마나 했나요? 저는 이제 이 목요일이 항상 너무 소중해요. 요새 들어서 더욱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욱더 소중해졌을까요? 어쨌든 자, 이번 한 주는 저희 더보이즈는 어떻게 보냈냐면 파리에 공연을 하러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필리핀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파리에서 파리에 계신 더비분들도 만나고 열심히 공연 무대도 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머리도 커트하고 또 이제 필리핀에 계신 더비분들도 보러 갔다 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더보이즈가 또 완전체로 현연에 출연했을 때 또 이제 어마무시한 상품을 받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다시는 없을 대단한 선물이죠. 현년 출연권을 쟁취하신 그분께서 오늘 현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 QC입니다. 야, 어서 오세요. 야, 이게 누구신가? 네. 어우, 네. 안녕하세요. QC. 앞에 춤춰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앉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 반갑습니다. 그입니다. 네, 또. 네. 아우, 오늘따라 뭔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미래분들과는 이제 또 구면이잖아요. 그렇죠.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기분 좋게 온 큐입니다. 아우, 근데 왜 시작부터 지쳐보일까? 아,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이제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좋네요. 맞아요. 또 큐가 오자마자 이 카메라 너무 좋다고. 네, 올 때마다 진짜 놀라워요. 모든 카메라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카메라가 네이버 나우 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네.
자, 어쨌든 이제 로어 활동 끝나고 미래분들과는 이제 처음 만나는 건데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뭐 저희는 늘 똑같죠. 맞아요. 그 뭐 저희는 항상 뭘 준비하고 계속 연습하고 그냥 그러면서 또 지냈습니다. 활동이 끝나도 사실 저희는 활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뭘 하고 또 뭘 하고 이런 맞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저번에 현재 출연해서 이제 정말 유례 없는 상품인 현현 출연권을 받아 가셨고 맞아요. 드디어 그 출연권을 사용하게 되셨는데 네. 짧게 소감 한마디가 이게 정말 대단한 상품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상상도 못한 상품이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영광이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표정이, 최고 진짜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저 굉장히 좋아요. 우와! 네. 사실 그날 또 이제 타락천사가 미션을 성공하면 상품으로 현연 출연권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실패하면 무려 현연 출연권이라는 벌칙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냥 저를 출연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 일어나 저러나 퀸은 아, 현연에 나오게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벌칙도 똑같았구나. 네, 이게 어쩔 감사합니다.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현연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큐를 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제로다가 이제 출연을 네.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우리 멤버들이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꼭 하는 게 있나요? 이거입니다. 이거? 자, 케미 밸런스 게임. 맞습니다. 케미 밸런스 게임인데 덥지 멤버들이 현연에 오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고 이제 오늘은 총 다섯 문항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둘이서 같이 맞추는 거잖아. 몇 개 맞출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야 똑같은 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그치? 근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왜? 아니, 너무 쉬워. 나는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춰줄까? 내가 형한테 맞추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내가 형을 맞춰볼게 한번. 그래.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각각 소속사 입사한 지가 이제 제일 조상님이시고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그래요? 어. 아무튼 그쵸, 제일 그 다음이 내가 두 번째 조상 그쵸, 원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긴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오랜 시간을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네 그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의미가 과연 있었는지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자, 보셨죠? 자, 둘 중 더 가능성 있는 것은 현재가 미래로 활동명을 변경하는 거대 Q가 R로 활동명을 너무 변경하는 어려웠는데? 거. 자, 하나, 둘, 셋. 현재가 미래로 활동을 변경. 네. 왜냐면 저는 이게 또 미래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저는 R은 좀 아니지 않나? 아, 또 이러다가 R로 활동하시는 분 나오면 좀 민폐가 아직...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Q랑 R이랑은 너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예. 뭔가 네. 뭔가 QC 이러는데 RC 이러면 조금 RC 뭔가 안 어울리죠. 네. 어쨌든 첫 번째 문제 맞췄고 아, 네. 너무 쉽죠? 다 맞출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활동명을 바꿔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 형이? 둘 다? 너가 알, 아. 내가 미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미래입니다. 오, 네. 좀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알입니다. 역시. 아, 네. 뭔가 알에서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Q가 좋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Q가 좋죠. 저희는 지금... 이 활동명이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습생 1호, 2호였던 Q와 현재 연습생 시절 항상 먹고 싶었던 메뉴는 떡볶이 대 치킨. 너무 쉽죠? 나한테 맞춘다 했죠? 네. 하나, 둘, 셋, 치킨. 근데 연습생 때 형 때문에 치킨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나 연습생 때 떡볶이 많이 안 먹었었지. 맞아, 연습생 때는 저희는 떡볶이 치킨 말고 사실 연습생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 그 회사 앞에 분식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또, 진짜 많이 갔죠. 네, 저희는 이제 연습생 시절 또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지갑 형편이 이제 좋지 않았을 네. 시절에 맞아요. 이제 회사에서
정말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장부라는 걸 만들어 주세요. 맞아요. 너네 여기서 밥 먹고 가라. 결제는 회사가 해줄 테니 단 7천 원을 넘지 말아라. 6천 원 아니었어? 1,000원 올려 그냥. 아 그래? 뭐 7천 원 넘지 말아라.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먹었던 거. 저는 알바. 돌솥 알밤. 치즈 거기에 이제 치즈 넣어 먹으면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돌솥 알밤을 미친 듯이 먹었다. 맞아요. 저는 라볶이, 치즈 라볶이를 미친 듯이 먹었다. 그 두 개가 진짜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질리도록 먹었죠. 맞아요. 정말 그런, 질리도록 먹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제 QC는 그때는 떡볶이를 많이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때 라볶이를 진짜 많이 먹긴 맞아. 했어요. 떡볶이는 그때 많이 맞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떡볶이를 가장 좋아해?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예전 어릴 때 학교 앞에 있는 그런 떡볶이 맛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맞아. 배달 떡볶이. 네, 배달 떡볶이 그냥 전혀 괜찮은 거 아무거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가리고.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까지 다 맞췄고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새벽에 음악 방송 하러 가는 길 나의 스타일은 꾸안꾸대 꾸꾸꾸꾸꾸꾸가 다 계속 꾸민다. 하... 나로 맞춰. 응. 하나, 둘, 셋. 꾸안꾸. 사실 정답이 없어. 안꾸예요, 안꾸. 어. 근데 사실 음방 새벽에 음방 가면은 그런 생각이 없이 이러고 무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끝나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일찍 스케줄을 가는 거는 픽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픽업을 당한다. 저희는 당해요. 그래서 이게, 네. 네, 그런 이게 꾸안꾸도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안 꾸죠. 네. 만약에 그날 안 자고 바로 간다? 그러면 꾸안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고 간다? 이러면은 안꾸. 맞아요. 근데 새벽 일찍 스케줄 하러 갈 때도 엄청 꾸꾸꾸꾸 하는 멤버가 있어요. 바로 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아 맞아요.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선우가 뉴를 보더니 하는 말이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왜? 그러니까 뉴 혼자 풀세팅으로 꾸민 거야. 아. 근데 선우가 그거 보고 야, 저것도 에너지인데 정말 체력 장난 아닌 것 같다, 뉴 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다 공연 끝나고 지쳐서 아, 맞아요. 다 메이크업 지우고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데 뉴는 딱 풀착장에 헤메코 딱 완벽하게 해서 맞아. 공항에 가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죠. 근데 원래 뉴 제가 들어보니까 뉴 씨가 공항에서 지우려고 했대요. 근데 그 상황이 마땅치 않아. 네,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대로 갔던 것 같은데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긴 한 거죠. 그 체력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메이크업 오래 하고 있는 거 힘들어요. 맞습니다. 또 이제 더보이즈 멤버들이 꼽는 패셔니스타와 네. 테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러리스트까지는 아닌데 근데 누군 그냥 근데 이게 스타일이 지금, 다 다르니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러리스트가 있긴 해요. 저는 학년이라 생각합니다. 학년이 가끔 놀랄 때 있죠. 근데 요새는 학년이가 되게 옷을 잘 입어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뭐 공항 갈 때나 무슨 비춰지는 스케줄이 있으면 되게 잘 입는데 연습실에 올 때 가끔... 항상 쫙 붙는 옷을 왜? 그러니까 뭐 쫙 이렇게 딱 붙는 옷과 바지는 뭐 되게 이상한 통에 막 맞아. 그러니까 상체는 쫙 붙는 쫄쫄이고. 바지는 널퍼널퍼 바지에다가 가끔 뭐 냉장고 바지처럼 맞아. 그런 바지도 입고 오고 에. 그럴 때 좀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네. 너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네. 한 30년, 50년 앞서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가보겠습니다. 자, 언제 죽을지 선택하기,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아, 언제 죽을지 선택하기 대 어떻게 죽을지 선택하기. 잠시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운데? 잠시만 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너 뜻대로 가봐. 아 그래? 하나 둘 셋 언제 죽을지 선택하기. 오 맞았어. 그게 낫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선택해야지 뭐 대비를 하죠. 그 전까지 그러면은 또 맞아. 어떻게 봐봐 살아갈지. 맞아 이거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어떻게 죽을지라고 선택했을 때 만약에 뭐
비를 맞다가 죽는다 쳐. 예를 들어서 비를 맞다가 죽으면 비 오는 날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살아? 그냥 언제 죽을지는 이날에 비가 이날에 알면 그날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언제 죽을지 선택하기야 뭐 100살 때 뭐 11월 며칠 날 그때 죽을게 이러면 그때 죽는 거잖아. 맞지. 뭐 어차피 그날 죽는 건데 어떻게 죽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가장 최악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기회. 이것도 좀 어렵다. 요거 좀 좋다 질문. 와 근데 가장 아 가장 최악의 고통을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는 게 나려나. 자 하나 둘 셋. 가장 최악의 고통. 오 다 맞았어 우리. 피할 기회. 역시 왜냐면, 조상님들이. 왜냐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그 근처라도 가는데 최악의 고통스러운 일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를 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너무 좋은 그러니까, 기회인데?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지. 이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Q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가까이 찾아오곤 하는데 맞아요. 이게 가장 최악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정말 사람이라면 꼭 피하고 싶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다 맞췄어요. 그러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다른 멤버들 다 맞췄어요? 아니 완전 반 타작만 해도 칭찬해줄 일이었는데. 아, 그 정도였어? 아 근데 너무 쉬운데? 그렇죠. 이게 왜 쉽냐?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래 지냈긴 했죠. 맞아요. 여러분 다 맞췄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과 좋고. 네. 제가 이제 또 이제 현년에 Q가 오면 댄스 배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때 근데 난 기억이 그래요? 안 나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작가님의 아... 조작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고 하네요. 어쨌든 근데 그냥 배틀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진짜 Q랑 막 이렇게 해갖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프리스타일 못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Q를 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년 제작진분들께서 네. 우리 Q를 위해서 사실 Q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코너를 또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춤 그림 보고 더 보여준 노래 맞히기. 근데 이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안무인데? 그렇죠. 쉬울 수도 있지만 제작진분들이 더 보이즈 무대 영상을 보고 직접 그렸다고 해요. 아, 쫄라맨으로 그리셨나? 그러니까 그걸 난도 잘 몰라.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퀄리티는 보장을 못 하겠대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는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림도 잘 그리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자, 괜찮겠죠? 바로 그러면 그림을 보고 어떤 곡인지 네. 안무를 맞추면 되는데요. 네. 정답을 이제 맞추고 안무까지 추면 보너스 점수를 준대요. 아, 보너스 점. 혹시 이거 상품이 있나요? 그럼 아직 모르죠. 근데 있어도 출연권 이제 아닐 거야. 아,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슬프다. 어쨌든. 아, 출연권 좋아요, 저. 출연권이 이제.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야? 누가 그린 거예요? 머리 디테일까지.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어? 이거 아직 발매 안.. 아, 이거 아직 나도 그건 줄 알았어.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아직 이거는 뭐.. 모르시니까.. 나 알 것 같아. 이게? 근데 혹시 이게 제작진분들 뭐... 뭐 아들이 그린 건가요? 잠시만요. 좀만 가까이 가서 볼게요. 와.. 이게 뭘까? 난 이거 딱 보고 생각난 거 스틸러. 딴딴딴딴딴 이거. 근데 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거 머리 색깔 잘 봐봐. 저게 뭐야? 빨간색. 뉴가 저기 있다는 건. 그 탈색 머리. 탈색 머리. 이게 무슨 안무일까? 이러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무 중에. 어? 뭔가 이런 DDD? 거. 어? 이건가? 내가 맞췄어! 나 미쳤어! 아, 와 어떻게 하지? 맞아? 맞아. 잘했잖아. 여기. 아 여기다. 그거네.
여기죠. 야. 아 이렇게 보니까 잘 그리셨네. 그래. 괜찮은데요? 우리가 못 맞지. 어? 내가 2점이고 Q가 1점이래. 어? 왜 1점이야? 저 춤춰서? 아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아우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어? 이건 좀 잘 그렸다고. 누구세요? 근데 왜 다 이러고 있죠? 와 이거 뭘까? 이게 뭐죠? 옷 디테일도 있는데? 어! 블룸블룸! 와! 그냥 이거 아니야? 아, 오! 잘 그리긴 했다. 그니까. 근데 나 이거 안무를 까먹어. 나도 그런데? 거기야? 맞아? 자! 이거는 점수 안 받을게요, 양심적으로. 뭐 이런 안무였던 것 같은데 Q가 갑자기 3점 됐어. 아. 걔는 인정해줬네. 네 어쨌든 Q가 3점이고 제가 2점이고요. 네. 블룸블룸 맞춘 거 좀 대단하네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건 좀 이거 누구세요? 이거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좀 선 넘으셨잖아요. 이거 라이티어 아니야? 뭐? 이거 그거 와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저 춤췄어요 저만. 맞아 여기서 막 선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잘 그리시네. 그래? 저건 너무 대단하다. 어쨌든 Q가 5점이고 제가 3점입니다. 저거 그림을 보고 맞추셨다는 네. 거는 왜냐면 딱 이러고 있는 게 라이트어 같았어요. 아, 옆에서 그래? 옆에서 이러고 있고 멤버들. 저거 그림 주인분은 제가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다들 그리기 싫으셨네. 다리 뭐 복사 붙여넣기 아니야? 다리가 길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신 것 같은데? 다리가 110 나네. 나 다리가 110이잖아. 부럽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올리원? 사진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뭘까? 너무 똑같대. 저기 난데. 이렇게. 근데 팔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지 이렇게 그 영상 보고 그리셨을 테니까. 뭐지? 정확히 그 동작이래. 이거라고? 나 울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게 뭐였지? 리빌? 어? 이게 제일 모르겠는데?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없어요, 힌트?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제목. 우리 다 영어 제목 아니야? 소년 빼고. 에? 뭐지? 길이요? 아, 좋아. 와, 미쳤다. 와, 이 안무는 왜 안 까먹을까? 신곡이었어. 여기까지. 자, 와 저거 진짜 어렵다. 오, 이거를 내가 맞추다니.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5점이고 Q가 6점이에요. 아,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제. 네, 이제 곧 따라잡을 예정입니다. 자,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노예요. 아니 저런 안무가 이거. 이거잖아. 아.
너무 쉽죠? 나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노래하면 또 이제 최근에 해갖고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동점이에요. 그러네요. 현재 스코어 동점이고 이제 남은 문제들 세 문제로 이제 결과가 나겠죠. 다음 네. 문제 주세요. 어? 이게 올리온 아니야?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보이? 막 뱉지 마세요. 아, 네네네. 막 뱉으면 안 돼요. 왜 이러고 있어? 이걸 거야. 이쪽이니까. 이거 뭐 이런 거 있나? 그러니까 뭐... 미스퍼! 이거 네 이거 아니었어? 이게 뭘까? 근데 이 그림을 보는데 킹 봤냐 왜? 얼굴까지 그려주셔갖고 너무 귀엽게 킹밖에 잘 그리셨다. 근데 저렇게 민머리인 멤버가 있는 거 빡빡이는 누구를 그리신 거죠? 손등 손바닥 이렇게? 이게 뭐야? 리뷰 아니야? 발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마지막 끝에가 이렇게? 뭐지? 뭐지? 더 스틸러? 이젠 곡 다 나온 거 아니야? 뭐예요? 절대 모르겠는데? 영어 제목이겠죠? 그럼 아니 저 끝에는 이러고 있어. 몸이 뒤틀리셨어요 지금. 다 영어 제목인데 저희 뭘까? 진짜 모르겠네. 우리가 로어? 거기 니은? S? S 들어가는 노래가 스틸러잖아, 있어요? 스틸러잖아 스틸러. S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마지막? 마지막 저건 섹시잖아. 어? 저게 뭐야? 뭐지? 스토피 소리? 어? 나무가 없잖아. 뭐야? 맛? 솔티! 아 이거! 아 그러네. 아 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오케이. 어우 나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맞췄대? 난 저거 봐도 모르겠다. 솔티였구나. 와 이거 어렵다. 자 바로 쥐고 있어요. 제가 역전을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저거 뭐야? 저분은 좀 진짜 그림에 근데 저 방? 왜 방을 그리셨을까? 작은 방? 나 알 것 같아. 근데 이 She's a boss. 맞는 것 같은데? 어, 아니네. Breaking Dawn? 소년! 소년 아니야? 소년 아니에요? 저런 안무가 있어? 그리신 분이 바로 맞힐 거라고 했다고 양심 없는 뻔뻔한 발언을 해주셨군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 이거 손이 이거 아니야? 그래. 난 날 숨쉬게 여긴. 와 저거 뭘까? 근데 되게 디테일이야. 뒤에 배경까지 그리신 거는. 그러니까. 배경? 그래서 더 헷갈려요. 아 연습실이에요. 노 디기디? 아 근데 우리 노래랬지. 어. 저거. 어 연습실 세 명? 아까 여러 번. 스틸러. 스틸러!
같이 마셨죠 이거. 저게 뭐야? 아 이거. 여기. 아. 아 이거는 다 기억하죠. 왜냐면 저희 최근에 필리핀에서 하고 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아무래도 대충 알긴 한다 우리.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노래긴 한데. 그 알아야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걸로 결정 납니다. 오케이. 스피드전이라고 해요. 그린 사람이 그만큼 빨리 맞출 것 같다는. 그런가보다. 그만큼 본인의 그림 실력에. 리밀. 동점이라도 보자. 어? 너 반대랬지? 반대야? 아, 이쪽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저희가 동점이네요.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와우. 해피엔딩. 그러면은 이긴 사람이 타임캡슐 하나 더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 네. 큐스에게 양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항상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타임캡슐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상품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저주하시면 안 돼요? 아,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뭐 네이버 나온 현영하고 인형으로 막. 아, 네,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안 돼요? 네네네. 자, 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웨어 들려주세요. 난 네가 있기에 숨을 쉬게 해주는 너를 모든 걸 밝게 해주는 너를 난 믿어 어디다 나에게 태양은 너 하나뿐인 걸 Day night 언제 날 내 머리엔 너 하는 걸 붙여봐 널 향해 붙여봐 내 사랑이 닿을 수 있다면 난 어떤 것도 난 할 수 있어 1분 1초 네가 그리워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너와 나 여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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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싶어요 손잡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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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어 Baby we'll be together 춤을 춰 세상 끝에서 두 발을 맞춰 걸으면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스민 밤이 너를 원해 너와의 순간이 beautiful day 높이 떠올라 꿈을 꾼 것만 같아 Oh yeah yeah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던져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너와 나 여기가 바로 heaven O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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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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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어 Baby we'll be together 춤을 춰 세상 끝에서 두 발을 맞춰 걸으며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No no waiting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No no waiting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내 맘은 거짓이 없어 이런 적 없기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맘 내 하루의 끝에 네 미소를 느끼게 Oh I just wanna love you baby yeah. 웃어봐야 걱정 없이 곁에 있으니 널 찾을 필요는 없지 어둠이 거칠 듯이 내 꿈이 영원히 멈추진 않을 내 맘을 더 비추길 모든 날 떠난다 해도 내 편이라고 해줘 다른 건 필요 없어 All I want is you자 저번에 네. 이제 영훈이가 왔을 때는 같이 와플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큐가 왔으니까 깜찍하고 귀엽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솜사탕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큐티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코너죠 네 자, 솜사탕 만들어 본 적 있나요?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저희가 꽃분이 때 네. 한 번씩 만들어 보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꽃분이 할 때 이젠 시작인가? 뭐가 올라오는데요? 꽃분이 할 때 솜사탕을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쉬운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 않고 계속 날리기만 하죠? 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형부터 만들 누구부터 만들어? 뭐 누구든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치 만들고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나 어 나온다 오오오오 시작 이 노래는? 아 질문이 AI로 목소리 나오는데 입사 순위 1등 2등인 큐 현재 서로만 아는 연습생 때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 우리 둘만 아는? 아니면 팬 저희 더비분들은 모르는 그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날려요? 괜찮은 거 맞아요? 아, 나 이거 세우시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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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탯이! 아, 스탯이 안 해 해봐 저희 둘만 아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오, 이제 많이 나온다 오, 둘만 아는 아, 멀티가 안 되는데 둘만 아는 게 있나? 둘만 아는 뭐가 있어요? 뭐 큐 운 것 얘기했었고 현재 형 도망간 거? 아 그건 안 돼? 아니야 해요 그거 얘기해줘 아 그럼 이거는 더비분들은 모르실 텐데 연습생 때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현재 형이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밤에 새벽에 택시 타고 본가로 갔어요 아직 나 안 했어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게 있는데 그럼 그냥 힘들었죠 사실 힘들었죠 제가 특히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다 같이 잡으러 갔다 다시 올 때 민망했죠 다 같이 뛰쳐나갔어요 잡으려고 민망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왔냐 저는 제가 힘들어 집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엄마 나 여기 아니다 나 여기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하면서 택시 타는데 엄마가 일단 와서 얘기하자 해갖고 집에 갔죠 갔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듦을 신경도 안 쓴 채 그래서 아 이게 엄마가 죄송해요 이게 엄마가 나의 지금 힘듦을 모르는 건가? 아, 이해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엄마가 나의 그 힘든거 아픔을 이해 못해주냐? 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면은 너 나중에 더 후회할 거다 라는
저의 그걸 이렇게 깨워준 거죠. 뭔가. 네. 그래? 그래. 힘듦? 내가 한번 이겨본다. 라는 그런 마음을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멤버들도 그때 다시 반갑게 환영해줘가지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민망했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너무 그 나쁜 눈을 안 보고 되게 다시 잘 왔다라는 식으로 반겨줘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럼 지금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냐고 이렇게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쵸. 지금의 더보이즈가 됐으니까요. 맞아. 그때 현연 출연하기로 한 당일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현재와 큐는 어떻게 할 건가요? 현연 제가 바퀴벌레로 변한 건가요? 어, 갑자기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그냥 형도 바퀴벌레고 나도 바퀴벌레인 거야? 그 서로 만약에 바퀴벌레가 됐다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바퀴벌레가 된다면 저는 사람들을 놀래켜보고 싶어요. 갑툭튀로. 나는 그냥 숨을 것 같아. 넌 숨을 거야? 왜냐면 보이는 순간 나는, 죽지 않을까? 난 온 집안을 다 탐방할 거야. 왜? 사람들이 날 보고 놀라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형. 그게 그의 운명인 거야. 운명을 받아들이겠어. 전 바퀴벌레가 너무 싫어서 진짜 만약 저였으면은 소리 지르면서 F킬러나 뭐 이런 거 찾아서 아니 보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다들 그러지 않을까? 난 그래서 숨을 것 같아. 너는 그냥 숨겠다? 그런데 그래서 바퀴벌레들이 진짜 숨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된 건가? 너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소름돋아. 너무 싫어. 내가 바퀴벌레 막 이러겠다. 뭐 어쨌든 그럴 일은 내 몸에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네 바퀴벌레가 되면 숨겠다. 네, 숨어버리겠다. 저는 온 집안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니겠다. 소름 돋아. 천호가 말해주는 서로의 레전드 스타일링. 저는 큐의 백발, 현재 흑발이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가 반깐 했을 때가 잠깐? 언제였더라? 로 때도 멋있었고 저는 큐가 흑발의 반깐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흑발의 반깐 언제였지? 아무튼 아무튼 그건 저는 리빌 때 현재형 리빌 때? 금발에? 맞아 금발 할 때 형이 밝은 색깔 할 때가 나는 예쁜 것 같아. 근데 지금 덮었잖아요. 맞아. 왜냐면 관리하기 힘들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먹는 거 맞죠? 지금 먹어요? 아 오케이. 근데 이거 조금 맛이 신기해. 내가 아는 솜사탕 맛이 아니야. 맛있는데? 그래? 그 맛이야. 잘못 만들었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옛날 그 솜사탕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아 근데 나 얘는 똑같은데 우리가 변한 거야. 난 진짜 점점 나이 드니까 단 게 많이 안 땡긴다. 그래? 근데 너 맨날 아이스티 먹잖아. 아이스티는 그냥 먹는 거지. 자, 질문 또 없나요? 투닥투닥 거려도 사실은 서로 잘 챙겨주는 현재와 큐. 혹시 서로에게 감동받았던 적 있나요? 감동? 감동? 저는 그러니까 큐가 저한테 뭘 해서 감동받은 것보다 저는 그냥 큐가 본업을 열심히 할 때 진짜 모두가 힘든데 정말 몸 부서져라 열심히 할 때가 좀 감동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새는 있나? 요새? 요새도 있죠. 그냥 전 큐가 본업을 진짜 몸 부서져라 할 때가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 연습할 때 좀 심각한 것 같을 때 그걸 잘 캐치해서 알려줄 때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말할 수 있는 그 뭔가 용기 있는 사람과 뭔가 그런 용기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용기를 내서 이제 해주는 것 같아서 총대를 매서? 총대를 잘 매요.
근데 안 멜라고요. 맞아. 무거워요, 총대가. 자, 다음 질문. 현재와 큐 둘 다 누나가 있는데 누나 자랑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누나. 현재와 큐 둘 다 막내인데 집에서 어떤 막내인지 알려주세요. 누나 자랑. 일단 누나는 저랑 진짜 많이 싸워도 저를 정말 아끼고 배려가 좀 동생한테 배려심이 좀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칭찬해 줄 만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막내인데 집에서는 어떤 막내냐 좀 어디 엄마가 내놓기가 부끄러운 막내다. 왜냐? 어? 왜냐? 어. 항상 제가 시간 나서 이 집에 가면 제 옛날 습관 나오잖아. 막 장난치고 가족들 앞에서 장난치고 너 어디 가서도 그러냐. 너 거기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Q 씨는요? 저는 누나가 둘인데 누나 자랑? 누나 자랑할 게 우선 작은 누나는 저보다 키가 크고요. 저만 하세요. 네. 작은 누나는 저보다 키가 크고 큰 누나는 저보다 키는 작지만 잘 챙겨줘요. 그냥 전 누나들이 다 잘 챙겨주는 거 같아요. 엄청 친하잖아 누나랑. 네. 맨날 연락하고. 맨날은 아니지만. 맨날 다투나요 최근에? 에? 최근에 다투셨나요? 아니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저희가 맨날 연락은 안 하지만 그냥 뭐 생일 때나 뭐 안부 물을 때만 연락하고 사실 그냥 평범한 그냥 남매예요. 그래서 그냥 누나들이 서로 이제 다 나이가 드니까 서로 잘 챙겨주더라고요. 저도 물론 똑같이 이렇게. 하고 네 그냥 똑같은 남매여서 뭐 칭찬할 게 둘 다 착해요. 착하다. 네. 그럼 집에서 어떤 막내? 더보이즈도 기지개 아이고. 펼 때 으아 하는 소리를 내나요? 기지개 펼 때요? 내지 않나요? 내 그러니까 완전 소리 질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Q는 짜증 날 때.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기지개가 나온다 그러면 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때. 네, 로어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네. 심정도 네. 많이 내요. 저는 기지개 안 해도 계속 의아하고 있기 때문에. 심정은 뭐 기침할 때나 굉장히 네. 혼자 웃을 때. 맞아요. 이상해요. 다음 끝인가요? 끝인가 봐요. 상대방을 아니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까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상대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한 단어로 표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름 그대로 Q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근데 그 생각했어. 왜냐? Q가 기분 좋은 시작 Q예요. 기분 좋은 시작 Q입니다 하는데 정말 Q의 특징을 잘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딱 시작해야 될 때 기분 좋게 자기를 최면을 걸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게 나도 편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편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진짜 Q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표현한다면 왜냐면 현정은 지금 현재를 잘 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죠. 이게 그래서 현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한 사람을 한 단어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이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사 다양한 사람들 한 명 안에도 또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네, 어렵지만 어렵다? 그래도 저도 근데 딱 생각했을 때 현재 형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현재. 현재가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리고 진짜 현재를 열심히 현정은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솜사탕 만들어 봤고 어땠어요 맛이? 아까 뭐 저는 별로였어요? 좀 별로였어요. 그만큼 저희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 입맛이 이제 어른 맞아. 입맛이 됐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입맛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뭐가 맛있다고 그렇게 이러면서 사달라고 막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아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저 나이 들긴 했죠 사실. 우리 학생 때 만났는데 벌써 20살 후반이니까. 후반이라 하지 마. 나 중반이야. 아니야 서른. 아, 중반이야. 5, 만으로 해. 7, 이제 8. 법 바뀌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뭐 근데 딱 이제 막 이제 갓난애기 이 친구들한테만 허용되고 사실 우리는 너무 그렇죠. 아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꾸 슬프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얼른 재밌는 시간으로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바로 미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기다리고 기시연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Calling to the Future라는 코너가 나왔습니다. 자, 자 지지난주에 이제 미래들이랑 스피드 게임을 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큐랑 나랑 이제 대결을 해볼 겁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이제 미래분들에게 전화를 걸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하면 미래들이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각각 두 분씩, 저희가 총 네 분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네. 과연 현재와 통한 미래가 아니면 Q가 Q와 통한 미래가 문제를 더 많이 맞출까 그런 대결하는 거예요. 좀 어렵다. 이거 좀 떨린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야 돼. 자, 한 분당 60초씩 드릴 겁니다. 60초.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볼 텐데 제가 먼저 하나요? 형부터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양쪽 다 껴야 되나? 아니요, 뭐 한쪽만 껴도 되고요. 제발. 이거 들리구나. 퀴즈 잘 맞추는 미래라. 미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떨린다. 이거 뭔가 더비랑 통화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지금 전화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 여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방송 뭐야? 네이버 나오 방송. 현재. 그렇지. 현현 맞고. 자,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모자는 종류, 모자 종류. 비니. 오케이. 자, 더비는 더보이즈의. 그치? 천재인데?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자, 네? 다음 빨리 넘어가주세요. 왜 안 넘어가? 자, 내가 카페에서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카페에서 뭘 마셔? 칼로리 없는 거. 검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치, 정답, 정답. 자, 지금 째깍째깍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손목시계. 근데 손목만 빼봐. 땡. 끝났어요. 손목시계 맞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아니야? 네 문제에 맞췄다고 합니다. 자, 바로 끊어진 거예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강원도 살고 있는 재현이보다 누나예요. 아, 누나래요. 네. 누나. 아,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문제는 맞춰주셨어요. 네 문제밖에 안 맞았지. 저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문제만 맞추셨어요.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전화기를 입에다 좀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잠깐만요. 혹시 무슨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전화가 입에도 되게 귀찮아서 그냥 멀리 떨어놓고 그냥 받은 거예요? 아니 에어팟 끼고 있었어요. 잘 들으려고. 잘 들으려고.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스피드 퀴즈 네 문제를 맞추셨어요. 와. 정말 대단한 스코어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자주 들으셨나요? 저 진짜 매주 봐요. 매주 봐요? 네. 제일 재밌었던 편? 제일 재밌었던 편 선화도랑 베이컵 나온 편. 지금 또 옆에 제 지금 옆에 더보이즈 멤버가 있거든요. 누굴까요? 네. 큐. 큐.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죠. 감사합니다. 큐 좋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가 좋아, 현재가 좋아요? 목소리 떨리셨는데 방금? 더보이 멤버 다 사랑해요. 아우 좋습니다. 아, 정말 바람직한 더비군요. 네, 어쨌든 너무 고맙고 현재도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요. 네.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 더보이 멤버들. 네.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누나. 행복하세요. 안녕. 오케이, 안녕. 가셨어요? 네,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라운드 네 문제를 맞추죠. 네 문제. 네 문제에 맞춰. 자, 다음 주나 바로 큐로 가겠습니다. 아, 저로 가요, 바로? 네. 아, 좀 떨린다 이거. 바로 문제 내야 돼. 아, 나 근데 좀 배고픈가 봐. 여보세요? 아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잠시만요. 그 네. 선물을 포장할 때 뭘 끈을 뭐라 하죠? 리본? 어, 맞아요.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밥 먹고 이 양치. 아, 그거 말고 그 그릇을? 그 설거지? 어, 맞아요. 제 별명 뭘까요? 가운지, 가운지. 어, 맞아요. 그 냄새날 때 뿌리는, 아, 그 냄새날 때라고 향기 나는 그 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네? 향수? 어, 맞아요.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했던 거. 어? 너가 했잖아. 어? 어? 너가 했잖아. 저건 내가 했어? 너가 했잖아. 그 제가 춤춘 거. 서늘아. 맨이야? 아니요. 선동? 어. 그거를? 아, 그렇게 넘어. 맞아. 제 건개. 맞아요. 그 뭐야? 제 오른쪽 볼에 있는 고두개. 어, 맞아요. 아. 어, 끝났어요. 근데 다섯 개 맞추셨어요. 몇 개 맞췄어요? 다섯 개 맞췄어요. 이거 몇 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몇 분 되는 거예요? 1분 동안 맞추는 건데. 아. 제가 죄송해요. 설명을 잘 못했죠. 아니. 네, 알겠어요. 내려고 하셨어. 마음의 소리가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튀어나오죠? 아, 근데 맞아요.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어떡해.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서울 사는 22살이요. 22살. 네. 근데 사실 큐가 설명을 정말 못했는데. 맞아요. 네. 다섯 문제는 맞춰주셨어요.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되는데. 저는 설명을 진짜 잘했는데 네 문제밖에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너무 잘했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친구.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죠. 저 이때까지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 이번에도 안 되겠지 했는데. 원래 진짜요? 세상은 이번에도 네. 안 되겠지 할 때 찾아와요, 기회가. 진짜 심장박동이 400으로 뛰는 것 같아요. 400. 침착해야 되겠는데요? 자, 평소에 현재 즐겨 들었나요? 아, 맨날 보죠. 맨날. 어떤 표현이 제일 재밌었어요? 더보이즈 나온 편, 그 컴백 전에. 아, 단체로? 그 완전 네. 정신없었던 그거? 네, 정말 힘들었었어요. 봤어요. 그때 그거 얻은 걸로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왔어요. 어떡해. 그러면 친구가 내가 토할 것 같아요. 어? 뭐라고요? 토할 것 같은가? 토할 것 같아요. 안 돼요. 토를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친구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있을까요? 사랑해요. 감기 사랑해요. 걸리지 마세요. 맞아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더 더웠다. 제 친구도 감기 조심하고 네. 이제 22라고 네. 하셨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아, 맞아. 저 네. 면접 보거든요. 잘 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름이 뭐야, 이름? 저 류혜인이요. 혜인이? 네. 혜인아. 혜인아. 면접 잘 될 거야. 화이팅. 네. 하는 만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네. 사랑해. 아, 너무 사랑해. 혜인아, 소리 질러. 혜인이 파이팅. 혜인이 파이팅. 안녕. 네, 면접 잘 봐요. 네. 안녕. 울지 마.
귀엽지. 응.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다. 신기하죠. 낯가리는데 나도 지금 통화로. 그러니까. 자 다음 저 연결해 볼게요. 네. 자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2라운드. 근데 다들 빨리 받으신다. 왜 안 받지 근데? 지금 한 두 번 뒤에 받는. 이제 받는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요. 자, 우리 멤버인데 새로움. 네? 우리 멤버인데 새로움을 맞는 친구. 유. 오케이. 자, 막 사람인데 갑자기 막 뭘로 변해갖고 이러고 막 관절 네? 꺾이고 관절 꺾이고 파핀하고 막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괴물? 근데 그거를 막 무슨 모드 있잖아. 게임할 때 뭐 무슨 모드도 있고 막 걔가 막 이러면서 관절 꺾이고 막 태피 나면 막 타고 막 뭐 부산행. 아 준비 오케이. 자 긴급 속보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뉴스. 그치. 자 여름에 먹는 시원한 크림. 수박. 아 크림이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야죠. 냉동실 아니에요? 냉동실에서 수박. 꺼내 먹어. 냉동실에서 수박을 꺼내 먹진 않죠. 냉동실에서 꺼내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그쵸. 자, 야! 왜 화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서울 사는 19살이요. 뭐 내가 19살한테 지금 무슨 짓을. 그러니까. 너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자, 우리 친구 고3이에요? 네. 네. 고3인데, 어우, 너무 전화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바쁠 텐데. 아, 아니에요. 친구가 오늘 스피드 퀴즈를 이제 네 문제나 맞추셨어요. 네. 네. 네 문제나 맞추셨어요. 네 문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저 맞출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현정이 잘 못했죠. 제가 그쵸? 너무 설명 못했어요. 진짜로. 현정이 못했어요. 좀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전화가 울리는데 어디서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독서실 계단. 아이고, 어떡해. 공부, 그 엄청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뺏어버렸네. 아니,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다가 받았는데. 받아줘서 고마워요. 자, 아니, 감사해요. 전화해주셔서. 아니, 현재 자주 봐요? 네. 자, 오늘은 또 이제 현재 큐가 나와줬어요. 네네. 큐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잠시만요. 뭐 메모장 켜야 돼요? 왜 잠시만요? 그 제가 고3이라서 이제 삶의 낙이 다 사라져가는데. 삶의 낙이? 어머머. 네, 근데 오빠들이 유일한 삶의 낙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힘이 돼주셔서. 혹시 친구 지금 달리기 하고 있나요? 네? 아니요. 왜 이렇게? 아, 제가 숨이 차고 긴장해서 너무 떨려서. 그랬었어. 네. 맞아. 19살이면 나랑 몇 살 차이 너무. 형이랑 8. 아, 말하지 마. 아, 네. 자, 어쨌든 우리 고3 친구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고마워요. 지금 고3 공부 너무 힘들 텐데. 맞아. 오빠들 보면서 더 파이팅 하고. 네. 꼭 원하는 꿈을 이루기 바랄게요. 혹시 꿈이 있어요, 꿈? 꿈은 없는데 이제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경영학과. 네. 또 경영학과 하면은 또 저 아니겠습니까? 네 알죠. 어떻게 알아요? 저 그냥 해본 말인데. 장난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더보이즈도 우리 친구 응원할 테니까 네. 진짜 원하는 경영학과 꼭 파이팅. 파이팅하길 바랄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공부도 파이팅해요. 밥 잘 챙겨 네. 먹고요. 네, 사랑해요. 저도요. 저희 또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공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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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공부하다 받았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왜 계속 이러셨냐면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엄청 뛴 거야. 그 휴게실 이런 데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리고 너무 떨리지 않을까? 근데 형 4개 맞췄네. 총 8개예요 저.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8개. 오케이 내가 그럼 이번에 잘 해볼게요. 네 Q는 4개만 더 맞추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렵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되게 익숙한 컬러. 안녕하세요.
자, 여보세요? 가볼게요. 네. 어, 그 얼굴 볼 때 뭘 보죠? 거울. 맞아요. 그 카와이를 한국어로 하면 뭐죠? 비타민. 귀엽다. 비타민. 근데 그 귀엽다 맞아요. 야, 그렇게 해도 돼? 막 안 돼? 안 되지. 그 비 오는 날 뭐 써야 되죠?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우산. 그쵸? 빨리 오빠 빨리. 그 너구리 저희 멤버 너구리 걔 이름 뭐죠? 맞아요. 그 뭐야 이거 네이버를 네이버 뭐 하라고 나우. 하죠? 어, 아 근데 그 네이버 어? 나우 그 그게 뭐야? 설마 진짜 못한다. 그 뭐야 그 TV 말고 뭐라 하죠? 뭐라고요? 그 목소리만 나 그 뭐야? 보이스 올리. 야 키 너무 아니, 못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패스. 스테이션 Z 그 제가 했던 게 뭐죠? 라디오. 어 맞아요. 그리고 그 미용 거리는 동. 근데 와 너 대단하구나. 근데 잘했어요. 다섯 개나 맞췄어요. 현장은 네 개밖에 못했는데 저희는 다섯 개나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약간 전화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열정이 엄청 넘치셔서 네. 빨리 해달라고 내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빠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요. 너무 이기게 해달라고. 너무 이겼어요. 덕분에 진짜 너무 너무 이겨버렸어요. 네. 너무 이겼어요.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상암동 사는 26살입니다. 나는 동갑이네? 근데 오빠라 하지 않았어? 원래 다 잘생긴 오빠 아니에요. 상암동 사는구나. 상암동 우리 많이 자주 갔죠. 가는데요. 네. 기회가 되면 자주 보러 갔어요. 아 진짜 기회가 되면 말해도 되나? 상암동에서 한번 슥 마주치겠네. 뭐 어쨌든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요? 저 오늘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딱 이 전화 받아주셔서 다섯 문제나 맞춰주시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 친구야. 자 그럼 평소에 큐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어? 잠깐만 나 이거 항상 적어놨었는데 진짜? 읽어도 돼요? 그럼 네 말 찾을게. 어떡해. 와 적어놨대. 찾았어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적어놓고 많았는데 네. 막상 일단 하려니까 약간 바늘구멍에 다 넣는 것 같아서 일단 진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네 세상에 어떡해. 그리고 혹시 바퀴벌레가 나왔나요 갑자기? 아니요. 그리고 항상 네. 힘이 돼주는데 그 힘이 돼주는 게 약간 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서라기보다는 항상 옆에서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의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런 쪽에서 좀 양방향의 관계라고 느끼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항상 위로 받는 만큼 성민이나 도보이즈한테 위로가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충분. 그리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정말 스피드 퀴즈도 열정적으로 하고 메모도 열정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잘 쓰시는군요. 맞아. 나도 평상시에 메모 잘 적는데 비슷하네. 친구. 네. 일단 너무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큐를 이기게 했어요. 고마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만 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그치 잘했지. 큐가 잘한 만큼 소리 질러. 오케이. 너무 참된 더비군이. 어쨌든 오늘 너무 전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친구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테니까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도보이즈 짱, 현대 짱, 큐 짱, 나우 짱. 안녕. 너도 짱. 너도 짱. 잘 쉬고 고마워. 다음에 우리 보자.
사랑해. 나도 안녕. 자, 이렇게. 네. Calling to the future. 네. 끝이 났고요. 자, 스피드 게임은 Q가 이겼습니다. 네. 오, 캡슐을 하나 더. 그러니까 그러면 총 세 개를 만드셔야 돼요. 아유, 우리 Q 씨. 아니면 아까 하나 드릴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더비 분들이 열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겠죠, Q 씨. 그렇죠. 집에 갈까요? 또 이런 열정적인 또 이제 더비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이게 내가 답답했나 봐. 네, 오늘 또 이제 끝곡 나갈 때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벌써 이제 현재를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네. 소중한 이제 현재 출연권을 얻으셔서 네, 사용하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선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더비분들과 언제 또 이렇게 통화하는 기회가 있겠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사실 저도 같이 이렇게 긴장하고 낯을 가려서 잘 설명 못했지만 그거를 잘 이제 캐치하시고 잘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시작부터 살짝 스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작년 11월 17일 현재 첫 방송을 한 이후로 오늘 22회까지 우리 미래들과 소중한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미래와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4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가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매주 목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저한테는 정말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이 섭섭하고 슬픕니다. 뭐 그래도 현년이 끝난다고 해서 저희의 만남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은 더 재밌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고생 많았죠? 아, 고생한 거는 없었고 진짜 너무 진짜 재미있었던 일도 많고 진짜 게스트분들도 너무 이제 현지인들 통해서 신기한 게스트 많이 만나고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재밌었겠다. 뭔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맞아요. 이제 만나서 그리고 또 근데 형이 콜링, 네. 현년하면서 이 말이 요게 좀 늘었어요. 네, 좋아졌어요. 요게 늘었는데 이제 끝나요. 아주, 네. 아주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다가와서 좀 아쉽긴 하네요. 내가 좋아하는 콜링 투더 퓨처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지만 다시 꼭 만나는 날을 계약합시다. 네. 자, 그럽시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큐 씨? 네. 마지막 인사 저희 같이 해야 돼요. 네. 제가 미래들 우리 이러면 미래에서 만나요. 미래에서 만나면 돼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요? 아, 아니요. 아니죠? 아, 오늘 마지막 아니고 네. 오늘 마지막.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들 우리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내게 밤에서 새벽까지 오늘
없어 날이 덥석어서 환을 기다렸어도 멈추지 말고 너를 보내봐 내게 We don't care 남시선에 널 맞추지 말어 너를 깨 하고 싶어 망가질 때마다 혼자보단 둘 둘보단 여러 명과 함께면 더 커져 우리 태평양 하늘을 알아 잠깐만 멈춰봐 널 위해 달라져서 느낌 올 테니 우린 뭔가 달라 알아가봐 날 어제 오늘 내일 잊고 all day yeah. We don't care 위아래 어지러 We don't, we don't 눈치 보지 말고